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우리 잠시 시간을 99년도에서 이 92년도로 되돌려 보겠는데, 저번 이야기에서 리정광은 주칭강을 잃고 이 양만토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었죠. 하지만 얼마 안 지나자 이 주칭강의 친동생이 주칭화가 조직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두 친형제는 다 리정광 수하에서 활약했었는데 친형이 죽었다니. 비록 흑사회 바닥에서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이 한쪽 다리는 지옥문 걸쳐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하여 맨날 이 크나큰 슬픔에 빠져서 술만 퍼마셔 대던 주칭화를 위해 이 리정광은요, 요 한 가지 반서를 맡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양만토 가족들을 모시고 양로를 위해 이 해변가로 함 다녀오라고 말입니다. 전일 리정광이 준비한 10만 위엔에 이 자달가 준 10만 위엔으로 가서 집도 사주고 안정을 시켜줘라고 말이죠. 저번 회에서 리정광이 약속했었잖아요. 그렇다면 이 중국 안에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해변 도시가 어디죠? 네, 바로 그 칭도 맥주로 유명한 도시인 칭도시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러한 반서를 무식하고 이 욱한 성격인 주칭화 혼자만 보내면 안심이 안 되겠는데, 하여 영활성도 있고 이 반서리신 전홍광을 함께 보냈었다고 합니다. 가서 양만토 가족이 생활터를 만들어주고 또한 이참에 해변가에서 푹 쉬다 오라고 말입니다. 그렇게 전홍광과 주칭화의 칭도시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, 그들은 리정광이 새로 구입한 벤츠에다 이 양만토 가족들을 메시고 그 칭도시로 달렸다고 합니다. 여 양만토의 가족들한테 바다가 훤히 다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히는 위치에 집 한 채를 구해줬다고 하는데, 그리고 집 장식까지도 모두 다 신경을 써줬었고 모든 건 다 매우 순리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겠습니까? 맨날 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우고 해산물에다가 술을 한잔 얼큰하게 하면서 이 주칭화의 기분을 달래는 일밖에는 안 남았겠는데,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, 그날도 밖에서 술을 얼큰하게 하고 이 둘은 벤츠를 끌고 호텔 쪽으로 향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잠깐만 스톱! 이 주칭화가 급급히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무슨 일이야? 전홍광이 급급히 차량을 세우자 하하하 저게 뭐야? 아니 이러한 곳에도 도박 게임기가 다 있다니. 이는 전에 그 류한이 이야기에서도 나왔었던 그 도박 게임기인데, 먼저 100위엔으로 만약 게임 동전 100개를 바꾸잖아요. 그럼 이 동전들을 게임기 안에다 넣어서 이 빙글빙글 굴리면서 맞추는 건데, 만약 그렇게 돌다가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이 게임기 안에서 동전이 주르르 하고 쏟아지는데, 네, 비록 애들이 장난 같아 보이지만 돈이 또 엄청나게 나든다고 합니다. 홍광아, 우리 오랜만에 들어가서 한 게임 안 하게. 그러자 이 주칭화 기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? 하여 이 둘은 다짜고짜 유턴을 하여서 이 게임방 앞에다가 벤츠를 척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야야, 우리 오랜만에 그 옛날에 그걸 써볼까? 네, 왜냐면 그들이 전에 하얼빈에서 이러한 도박 게임장을 영업한 적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여러분, 전에 류한이 중고 게임기를 사두고 이 열심히 연구하여서 돈을 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. 이러한 게임기는 이 뒤에서 그 터지는 확률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당연하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이 게임방에 했었던 사장들만 알겠는데, 하여 이 둘은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직원들이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, 네, 요 게임기 뒤에 있는 널판지를 열고 조작을 했었다고 합니다. 이거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 뭐 완전 드르륵 드르륵 그 게임기 동전들은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고, 그러자 하하 이 전홍광과 주칭화는 아주 재밌어 죽는 거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둘이 뭐 이걸로 돈을 따려고 이러는 거겠습니까? 그냥 재미나 좀 보고 이 동전들은 다 되돌려 주려고 했었다는데, 하지만 그 게임장의 측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? 이 이상하게 느낀 직원들이 다짜고짜 찾아왔다고 하는데, 이 게임기 왜 이러는 거지? 혹시 너희들 뒤에서 뭔 조작이라도 했니? 이 직원들이 뒤를 자세히 훑어보는데, 네, 그 게임이 터지는 확률이 그새 100%로 이 제일 높게 바꾼 게가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전홍광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얘기하는데, 그 우리가 이 동전을 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. 여기 내 의형제가 요즘 기분이 좀 꿀꿀해서 장난함 쳐본 게요. 그러니 동전은 우리가 안 받겠어. 하지만 뭐? 장난? 이 게임장 직원이 두 눈가리가 이 히득히득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웃어? 에?
지금 여기가 어디 줄 알고 이것들이 죽고 싶어? 어이, 이게 재밌니? 이게 장난 같니? 그 직원놈들이 그것이 주칭화의 가슴을 쿡쿡 내리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만약 웬만한 다른 게임방이 어떠라면 이러한 경우에 좋게 좋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, 까짓거 돈이나 100위엔 정도 더 쥐어주면 오 땡큐 하고 장난으로 넘길 수 있겠는데 이 가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둘은 누구죠? 그 이름만 대도 전체 하얼빈 강호 바닥을 이 덜덜덜덜덜 떨게 만들 수 있는 리정광 조직원들인데, 하여 그 두 번째로 콕 찌르려는 놈이 손모가지를 콱 비틀어서는 으악 으악 하고 이 냅다 무릎을 꿇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주위에서는 갑자기 13여 명이 칸 창자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주칭화는 이 앞에 놈을 툭 차버리고는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서 군도를 확 빼들었다고 하는데, 그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서 싹 다 푹푹 찔러버린 기세로 말입니다. 하지만 뭐 누구는 칼이 없답니까? 그 게임방이 칸 창수 놈들도 다들 비수를 빼두는 거였었고, 네, 이어 눈치를 슬슬 보던 천훈광이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였다는데, 칭화야 토끼다 하고요. 그렇게 이 두 놈이 게임방 문어구 쪽으로 막 달려가자 그 문어구 앞에는 놈들 부하 한 놈이 멍해 서 있었는데, 이놈은 그시 거리다가 그만 어깨 한 칼 쿡 꽂히고는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것들이 우리 애한테 칼질을 먹여 잡아라, 저것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더라. 아니 우리 큰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너희들 잘 알지? 네, 그렇게 이 13여 명이서 그 두 놈을 막 쫓아가는데, 이 앞에 놈들 속도가 여간 빠른 게가 아닌데, 하지만 그래도 와 하고 이 혀를 가로물고 쫓아가는데 말입니다. 저 앞에서 정훈광과 주칭화가 자신들이 벤츠에 오르는데, 저것들이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한다, 빨리빨리 더 빨리 움직여라 이거더라. 그렇게 놈들이 더더욱 기세등등하게 와 하고 달려가는데, 엄마야, 이 갑자기 제일 앞에서 달리던 놈이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네, 그 정훈광과 주칭화는 도망을 가려고 차량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차량 안에서 산탄총을 꺼내려고 달려간 거였으니 말입니다. 우리가 도망을 치는가 했니? 어이, 팡! 천만이다 이거더라! 팡! 너희들 우리가 뉘기지 않니? 팡! 팡! 아이고! 그러자 이 칸 창수 놈들이 다들 기겁을 하면서 이 곁에 숨는 거였다고 하는데, 뭐야? 분명 그냥 그대로 도망을 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가고 또 총질을 해대는 거지? 저것들이 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저거? 네, 만약 보통 놈들이 어떠라면 그냥 냅다 도망을 치겠지만 이 두 미친 것들이 그러하겠습니까? 왜? 나오라 이것들아! 아까처럼 나와서 하느냐 해보라고 이것다! 팡! 네, 이러한 경우에 만약 보통 깡패 놈들이 어떠라면 그냥 겁만 주려고 땅바닥을 향해 쏘겠는데, 이것들 뭐죠? 아예 딱 그 사람이 몸통을 겨누면서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야말로 그 하얼빈 특색이 미친놈들이 아니겠냐고요. 너희들 내 손에서 몇 명이나 죽어나가는지 아니? 어차피 오늘 더 죽여도 이 숫자만 바뀌는 것뿐이야 이것도 다! 나와봐 카모바! 그렇게 정훈광과 주칭화가 아주 그냥 해서 당당하게 놈들한테도 다가가는데 말입니다. 근데 저거 또 뭐야? 그 게임방 곁에 사무실에서 또 건달들 15명이 나오는 거였었는데, 근데 이것들도 이 여러 자루의 산탄총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총기들 왔니? 뭐하니? 저것들 싹 다 쏴 눕혀라! 파! 놈들도 다짜고짜 정훈광과 주칭화 쪽으로 이 막 갈겨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다 뭐 무엇이여 이것들을? 이 정훈광과 주칭화가 당황해졌다고 하는데, 여러분 이 92년도에 산탄총을 갖고 나대는 건달은 웬만한 건달들이 아닌데, 근데 고작요 자그마한 게임방 안에 뭔 총기들이 이렇게도 많은 건데, 저것들 대체 저거 정체가 뭔데? 이 두 놈도 순간 상대방 놈들을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, 하지만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훈광과 주칭화가 또 다시 차량에 올라서 도망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차량이 오르자마자 그 날아오는 총알들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는데, 하여 이 둘은 차량을 포기하고 이 맨몸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. 한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팡 쏘고 은폐하고, 이어 하나 둘 셋을 쉬고 또 팡 하고 엄호를 하면서 이 후퇴를 하는 거죠. 네, 그 정훈광과 주칭화는 그야말로 노련한 놈들이었었고, 하지만 이때 그 뒤에서 따라오던 게임방의 부하 한 놈이 이 어깨를 맞았다고 합니다.
그러자 야야야야야 멈춰라. 이 간창수들이 대가리 손을 들어서 애들을 멈추게 하는 거였다는데 저것들 저거 웬만한 총잡이들이 아닌 것 같구나. 우리만 갖고는 상대하기 힘들겠다. 빨리 가서 우리 차량으로 저놈들을 따라 붙고 장외 형님한테 연락하자. 네, 이 열서녀 명이서 그 전홍광과 주칭화 두 명을 어쩌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, 이 게임방의 것들은 대체 누구였었기에 이 무기장비들이 이렇게도 좋은 걸까요? 네,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.